오늘은 연중 6주간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미사 중 평일 강론을 올렸는데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다시 오늘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또 즉시 다시 조금 더 있으면 이렇게 두 가지 때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요. 조금 더 있으면이라는 그 때는 부활한 다음의 시간을 말합니다. 전자가 예수님의 떠남을 얘기하고 육신의 예수님을 얘기하고 고난의 때를 얘기하면서 죽음 이전에 보호자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조금 더 있으면은 예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때 부활한 예수님 이후에 영광의 예수님 또 보호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쁨의 때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 막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하지만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근심이지만 근심만 잊지 않고 기쁨도 함께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시간과 날짜와 관계없이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조금 있으면 하지만 조금 더 있으면 이 말도 시간의 얘기지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죠. 역사의 예수, 육신의 예수, 고통의 때 하지만 반대로 영광의 때, 기쁨의 때, 부활한 예수, 아버지께 돌아가는 때가 동일한 오늘이라는 말씀이지요. 항상 오늘입니다. 어제 잠들었어도 오늘 잠을 자는 것이고 내일 일어날 때에도 나는 오늘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만 건설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과거를 반성하지만 우리는 늘 오늘에서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에는 실질적인 삶의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쁜 과거를 가지고 있다 말할 때 우리는 기억을 통해 나쁜 오늘을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때 오늘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은 순간을 오늘 만드는 것 뿐이죠. 이처럼 좋은 기억들, 나쁜 기억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좋든 나쁘든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선물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만 살아가는 축복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날이 얼마나 아름답고 맑습니까? 오늘 맑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기 성당 가운데 성모, 왼쪽엔 성모상이고 가운데는 성심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오늘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건설하는 오늘만 살아가는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여러분 강복합니다.